벙커원 특강. 자,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어떤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야겠죠. 근데 갑자기 1번이 나오지 않고 2번부터 떠요. 그건 왜 그런지 마지막에 가면 아실 거예요. 극단적 산파. 아까 2번 한번 다시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이제 얼굴을 좀. 오빠 2번이에요? 2번들. 2번 분들 보시면요. 약간 이건 일반화한 제 특징이긴 한데 헤어스타일이 좀 별로예요. 조금 자기는 내추럴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면 너 빗은 빗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렇게 외모에 털털함을 가장한 게으름이 묻어나고 있죠. 그래서 신경 쓴 거예요. 저도 오늘 세 번 빗었어요. 고마워요. 왜 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어요. 저 이 소리 들고 죽으려고 그냥 다이어트 했어요. 자, 2번 분들을 보시면 이 극단적 산파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입니다. 산파라고 하는 건 애를 낳게 도와주는 분이죠. 자기가 낳지 않아요. 문제는. 근데 낳는 것처럼 도와줘요. 힘을 주세요. 응응응 하면서 그걸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낳기를 해줘요. 자, 근데 애를 낳는데 그 애는 누구예요? 엄마애죠. 내 애가 아니죠. 근데 이 극단적 산파들은 가끔 헷갈려요. 내가 낳게 해줬으니까 반은 내 거야.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결국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까지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지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억울하죠. 2번 분들. 졸라 힘든 거 도와줬는데 거기서 나가래.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많이 끄덕이시는데 전 네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난 그것만 하고 다녀야겠구나. 애를 키우는데도 신경 쓰면 안 되고 애가 어떻다고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나는 애를 낳게까지 해주는 그 험난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2번들이에요. 그래서 2번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요소들을 보시면 자 일에 있어서는 기획이나 컨셉에 되게 훌륭해요. 근데 이게 다 뜬구름 잡는 거지 실행 능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데 들어가면 좀 막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는 스타일들 보면은 치밀하진 않는데 상당히 감이 좋기 때문에 빨리 배우는 건 있어요. 근데 치밀하진 못해요. 근데 되게 치밀한 척을 해요.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남들 잘 모르니까 밤새 했어요. 이런 얘기 꼭 하시고 제가 알아본 데이터로는 뭐 몇 쪽에 뭐 몇 년도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찾아보지 않아요. 대신 난세의 결정 능력자예요. 근데 난세가 좋은 세상이 아니죠. 편안한 세상이 오면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직 내에 내가 들어간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상한 불운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회사가 망하지? 근데 망할 때 들어가서 정리만 하면 나오시면 돼요. 그럼 또 망할 때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힘든 곳은 도처에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경력 절단, 뭐 단절 이런 거를 늘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일만 하면 됐죠. 산파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나야 나도 있는 거지. 근데 요즘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할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라마즈 호흡법을 뭐 내가 배울 거예요. 내가 애를 낳을 거예요. 즉 뭐 출산 장려 운동을 할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난세의 결정 능력자라는 자기가 배우거나 익히거나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일이 되고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관리자 모드가 되거나 무언가를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시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능력자로 태어나도 우리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추적과 감시, 눈이 빠릅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2번들은 극단으로 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극으로 오갈 때 상당히 빨리 오가거든요.
그걸 다 스캐닝하는 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둔하다, 눈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기가 꽂힌 건 되게 눈치가 빨라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죠. 그 멀티에 좀 능합니다. 어렸을 때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집중력이 없냐, 그리고 이렇게 뭐지 체질이 이렇게 약하냐 얘기를 듣는데 중간 순간적으로 집중된 힘을 발산해서 쓰면 체력이 금방 고갈이 돼요. 우리 아이폰으로 게임하면 금방 딸쳐. 쓸데없는 거 하면. 근데 뭐 이 문자만 하는 걸로 딸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에너지가 금방 고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질 체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골골팍시세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되게 많은데 병원 가면 큰일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암 연기 이럴 때 막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받기도 좀 힘든 타입이라는 거죠. 즉 멀티한 능력과 핵심적인 교육만 하는 군더더기 다 빼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말로 먹고 살기 쉬워요. 말로 먹고 산다는 게 뭡니까?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말로 먹고 살기 시작해서 이걸 돈으로 받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컨설팅이라는 거 fee가 있고 내가 자문만 해주고 어드바이스만 해줘도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에는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말은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건데 숟가락 얹는 거랑 똑같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조금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대략 할 수 있는 거 뭐 선생님, 방과후 교사 또는 근데 거기에서도 첨예하게 본인들이 빼낼 수 있는 걸 빼낸다면 역할로서 성장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모든 사람이 연애에 관심이 많고 그 결혼 관계 얘기하는데 통합적 파트너십이에요. 자, 이게 결혼이다. 결혼 빼고 연애라고 생각하면 어떤 남녀가 통합적 파트너십이에요. 약간 연애 느낌이 나나요? 아니죠. 뭐 동업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연애적 로맨티스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게 확실한, 나눌 수 있는 게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게 연애나 결혼에 지속하는 힘에 더 좋다라는 거고 어드바이서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 막 도움 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러다가 연인이 되거나 결혼하면 내가 받을래 그러면 그 관계는 또 깨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주고 그렇다면 여자분들이라면 남자분한테 계속 뭔가 간섭을 하게 돼요. 결혼에서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드바이서니까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면 끝 너무 들들이 볶거나 간섭을 하거나 또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끝까지 나는 어드바이스만 할 뿐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되겠죠. 또는 색다른 관계 이런 사람들은 남자나 동물이나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체력이 꽤 많지가 않아서요. 집중을 못하게 돼. 산만하게 많은 관계를 맺는 거에는 불특정 다수와 맺는 건 좋은데 한 사람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연합과 연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그런데 또 그런 동아리에 가서 활동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 연합과 연대가 아니고 의식 수준에서 연합하거나 연대하는 걸 원하는 관계, 계약 아니면 밀약. 즉 무언가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이 보상이나 고마움을 준다면 그 관계는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정신적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면서도 극단적인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폐가 뭐냐면 어디 하나에 너무 꽂혀서 촉을 발휘하면 그걸 끝까지 파헤칩니다. 근데 그게 일이나 전문성이거나 다른 거면은 좋아요. 결국엔 뭔가 나오는데 사람한테는 이 힘을 쓰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폭력적인 거고 개입이고 아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끊으셔야지 안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으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드바이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인간사에 자꾸 개입을 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들의 질문에는 집중해 주셔도 좋지만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애를 낳는 데를 도와줬는데 애가 못생겼다고 그 애를 쭈물러뜨릴 수는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뭐 났으니 다음번에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은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돈은 어떻게 올까요? 처음부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쌓여야 되고 이 사람이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어드바이스를 주는 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걸 저쪽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그 다음부터 가능하거든요. 멀티로 잡을 그래서 좀 가지셔야 돼요. 하나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좌플레이어가 되시는 게 좋고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갑니다. 좀 재물운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참 좋은데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갈 때 짜증나기는 하죠. 근데 왜 들어왔다가 나가냐면 사실은 어드바이스를 주는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겠어요?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사실은 산파 역할을 했을 때 애가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데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근데 내가 되게 힘든 난산을 도왔는데 돈 욕밖에 안 받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냥 정가제로 하시고 대신 거기서 얻는 기쁨을 다른 데서 이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걸로 푸시는 게 좋지. 제가 뭐 직접적인 삼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상담에서 오는 기쁨을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걸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걸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오늘 상담 잘했으니까 자 복채 더 내시오. 그러면 좀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면 내주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돈을 일괄적으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본인의 명예가 추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적인 걸 찾으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꼭 좀 정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시고 고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늘 도우미처럼 움직이시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우선순위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밸런스. 근데 이 재물에 있어서 밸런스는 뭐냐면요. 돈을 아껴 쓰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돈을 받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야 돼요. 이게 밸런스예요. 여러분들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둥둥 떠다니면 그 미친년이에요. 반드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가격을 내가 책정하시고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허망한 삶이 되죠. 그 돈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밸런스라는 거. 그 과소비 있는 대로 좀 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거기다가 돈이 그래요. 지갑에 돈이 적게 있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돈이 많으면 좀 아껴 쓰려고 하는데 쭉쭉쭉 줄면 에이씨 몰라 막 이거 다 써버리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직 지갑을 단단하게 채운 경험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늘 조금 조금씩 모아두는 거. 본인들의 저축 능력이 중요하신 거지 한 방에 열심히 벌어봤자 한 방에 나가는 운이 있어요. 그건 귀신같이 주변에서 돈 냄새를 맡는 가족, 친지, 혈육, 형제, 친구. 네. 돈 꽂으면 절대 못 받는 냄새 못 잡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매일매일 치밀하게 작전을 짤 수는 있는데 혹시 그 돈 때문에 다른 거 중요한데 거기에 포커싱이 돼가지고 사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삼파라는 거. 자기가 생긴 모습대로 돈도 가져오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리고 능력도 발휘하고 그리고 일도 한다라는 거. 저는 직장 다닐 때는 되게 일을 잘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잘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개떡인 거죠. 근데 둘 다 잘해야 된다라는 욕심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인간관계는 못 가져가나요? 가져가는데 일로 너무너무 성공하면요. 사람이 와요. 그때까지 철저히 외로워지실 필요가 좀 있겠죠. 근데 이 2번들은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쓸모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밸런스. 나한테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관계성에서도 성공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3번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3번 쾌락지상주의. 3번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걸 쾌락지상주의라고 하니까 3번
자, 쾌락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는 듯하지만 항상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움직여요.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역할 자체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쾌락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일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는 관계를 정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일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아는 3번들은 전문적인 그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 많이 움직입니다. 뭐 의사인데 방송을 출연한다든지, 뭐 교수인데 뭐 나가서 뭐 사람들 뭐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영역을 확장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면을 확장할 때 깊이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3번들은 깊이를 너무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뒤져요. 결국엔 가볍게 가볍게 여러 영역에 재밌게 재밌게를 추구하시면 사람들이 재밌는 건데 뭐 깊이까지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너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사기죠. 그럴 땐 즐겁지 않아요. 다양한 영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고요. 참견꾼이에요. 이 말 저 말 저 말 깊이는 없지만 다 말해요. 모르는 것도 없어. 다 알아. 다 해봤어. 뭐 다 먹어봤어. 이거 이거지? 막 아무렇게나 결론 내. 어떨 땐 좀 재수는 없는데 귀여워요. 네. 거기다가 무책임한 주도자예요. 책임은 안 없고 부담은 싫어하는데 주도는 되게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블루마블 보드게임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미쳐서 한때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블루마블 하려면 인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각 유형마다 틀려요. 어떤 유형은 친한 애들이 모여야 게임을 해요. 어떤 유형은 내가 불리하지 않을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유형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3번은 아무나 좋아요. 내가 게임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이분들의 장점입니다. 비위가 더럽게 좋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까탈한 척은 해요.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먹고 놀고 잘해요. 그분들의 개성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적으로 나만 즐거우면 돼. 나는 즐겼어. 넌 아니냐? 안 됐다 야. 이러고 편안하게 지나가세요. 내가 좀 너무 이러고 사나? 나 사람 한 명 한 명씩 관리해야 돼. 되게 부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확실한 즐거움을 찾으세요. 너 나랑 놀면 확실히 재밌다. 너 나랑 일하면 확실히 좋아. 그런 확실을 갖고 접근할 때 사기라도 기분이 좋아요. 어느 정도로 사기꾼들이냐면요. 식당에 갔어요. 3번하고 밥을 먹는데 막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지 않아? 맛있어 맛있어 막 먹어. 다음에 갔는데 맛이 없어. 이건 뭐지?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요. 저는 얘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욕했죠 저를. 자, 즉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즐겁게 끌고 나가고 자신이 주도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엔터적인 요소를 가지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웃기고 까부는 게 아니에요. 점잖아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사업 같은 거 하면은 참 보기 좋죠. 케어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깊이 있는 충고는 못할 수도 있지만 너 머리 이렇게 살짝 이쁜 것 같아. 뭐 너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트리밍을 잘해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상식이 되게 밝고 이런 분들 특징이 책을 다 보지 않았는데 읽은 것처럼 나보다 더 재밌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 읽었니? 그럼 읽었지. 근데 보면은 구절이고 막 하나도 모르는데 그 설명은 정말 재밌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욕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재주가 있는 거죠.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더 흥미로워질 수 있게 하는 게 이분들의 강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먹고 놀고 즐기고가 이분들의 강점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뭐 맛집 올리고 막 뭐 이러는 건데 자기가 올리지도 않습니다. 너 사진 찍은 거 줘봐.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즐거운 분들이 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있지 실행력은 없어요. 근데 야 저기 봐봐 저기 되게 좋아. 뻥꾸란 거죠. 근데 멀리 보아서
같이 가다가 내가 제대로 된 걸 만나면 나는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제시하는 것들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창의적인 관계. 여기서도 창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만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1부터 100까지 만날 수 있는 편견이 없음. 그러한 마인드로 만나시면 좋고, 소셜 베이스, 상당히 소셜에 능하시고 그거를 키워나가시면 좋으세요. 근데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지낸다라는 게 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향성인 분들 중에서도 관계를 참 잘 맺고 소셜에 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외향적인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좀 없어요. 근데 내향성 계속 눈치를 보고 다니니까 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쟤한테는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러다 보니까 소셜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더럽게 힘들지만. 결국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성향과 상관없이 서비스업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상당히 역할로 나오기가 쉽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은데 계속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일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 싫어요. 저는 고양이가 더 좋아요. 근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인터랙티브가 강한 이 상담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도 아마 주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번은 그래서 외향적, 내향적 성향을 다 갖고 있는 좋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집에만 집거하고 있거나 너무 한 남자나 한 여자한테 목을 메고 있으면 앞으로 한 향후 5년은 아웃풋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도 하면 됐지 않느냐.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들은 10개의 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방 한 방에 사람을 다 넣을 수 있는데 방을 다 벽을 뚫어서 한 사람을 넣을 수는 없어요. 즉 사회적인 친구, 밖에서 만나는 친구, 동네 친구, 뭐 새로 만날 친구, 동호회 많이 가지십시오. 대신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그 가벼움을 즐기시면서 필요할 때 정보나 소스를 얻으시면 성장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티한 관계 플러스 매 순간에 충실하고 즐기시라는 거죠. 이게 손해볼까? 3번은 똑똑해서 손에 잘 안 봐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손에 안 본다라는 걸 피력하면 밥맛이에요. 그러니까 좀 손해봐도 되고 보면은 제일 실속은 없을 때가 있어요. 아, 뭐 머리 좋게 뭐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밥값 이렇게 내고 이럴 때 보면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지시켜 주시면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잠재력과 이 능력을 보시면 배신과 용서, 배신은 뭐고 용서는 뭐냐? 한마디로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노여할 필요도 없고 너무 민감하게 대할 필요도 없어요. 3번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많이 노여워할 때는 그냥 좀 두세요. 그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 변덕이 언제 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건 이분들의 스마트함 때문에 그래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그 어떤 그 열 차이가 좀 있어요. 좋아할 때랑 싫어할 때랑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고 그리고 본인도 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애정의 난관. 남자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다양한 사회성을 못 맺는 경우에 한 남자한테 올인하게 되는 평강공주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평강공주는 일단 출신이 공주니까 손해는 안 봐요. 근데 무술인 주제에 공주 노릇을 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낙인이 찍히거나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관계를 여자분들도 사회적으로 발현하시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돈은 어떻게 버느냐? 돈보다 명예. 자, 펜타클이라는 그림이 나올 때마다 이 동그란 펜타클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카드만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즉 이 사람들은 세상 전부가 우리 거야. 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보다는 명예, 동업적 기회 도와주는 거, 배움과 기회. 아 뭐 돈은 이렇지만 많이 배웠네. 속도 좋은 거죠. 거기다가 정신, 정성적 결과를 추구, 정량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즐거이하고 함께하는 즐거움. 자, 게임. 게임을 하면 내가 즐거운 거. 일을 하면 내가 즐거운 거고 사람들 만나면 내가 즐거우면 돼요. 본인이 기깔나게 즐기시면 돼요. 그게 남는 거고 돈이에요. 그 즐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줍니다. 힘든 일을 해도 즐기면 저거 좀 수상한데 같은 일이라도 이 사람한테 맡기게 돼요. 본인들이 아주 조이풀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이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시니컬해지면 안 갑니다. 왜냐면 제일 살릴 수 있는 매력을 없앴는데 가볍고 안 좋은 것만 남는 거잖아요. 실로하고 거기다가 산만하고. 근데 조이풀하다라는 거, 게임을 할 때 산만하다라고 하지 않죠.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할 때 막 자기가 즐겨.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미쳤다고 안 해요. 즉 일하듯이 즐기듯이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라는 거. 그래서 3번 중에 울상이고 죽상이고 인상 안 좋다라고 했으면 당장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즐기는 법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쾌락지상주의일 때 살궁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기 명예부터 와야 되는데요. 어떤 명예가 와야 되냐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까? 뭘 저렇게 즐길까?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궁금해질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다 돈을 주진 않아요. 우리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성공적이고 뭔가 감동을 줬을 때 내가 돈을 주지? 애몽양 노래하는 거네. 그럼 돈을 안 주죠. 사람까지 끄는 건 가능한데 그 다음에는 내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저 일부터 전문적으로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느 분야부터 빨리 가지시는 게 중요하세요. 어떤 타이틀이라도 전문가 소리만 들은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 플러스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파워풀해요.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게 뭐 사짜 직업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동네 보면 이제 컴퓨터 고치는 분이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컴퓨터를 얼마나 잘 고치니 못 고치는 저는 모르죠. 컴맹이니까. 근데 즐겁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컴퓨터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그냥 아무튼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와도 별로 뭐 물론 걔가 더 무섭긴 하겠지만 이렇게 뭐 당하거나 무섭거나 불쾌한 기분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동네 컴퓨터는 쓰는 주제에 껐다 켰다 밖에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거기다가 막 키도 이만큼 커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키도 크고 막 우락부락한데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럴 때 보면 너무 잔망스럽고 귀엽다라는 거죠. 진짜 뒤에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이런 느낌이 들면 모든 동네 여자 고객이 기다리 아저씨 우리 집에 와. 그러면 기다려. 막 자기네들도 와요. 구경 와요.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확실한 매뉴얼 갖고 그 전문성만 갖고 있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회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돈 버는 거 문제가 없죠. 즉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자기만의 분야 확실한 거 그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 즐겁게 사신다면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돈이 엮인다라는 거죠. 이 세 개가 엮여질 때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내 일도 유능하게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거. 4번까지만 하고 좀 쉴까요? 예. 저도 또 살살 배가 아파요. 자, 견고한 현실주의자. 4번 아까 한 명 계셨죠? 도대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4번 그림을 보시면 그때도 얘기 드렸는데 남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권좌에 앉아있고 영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곁눈질을 하고 있죠. 현재에 만족하거나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을 넥스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순간순간에 어떤 영역에서 머물 수가 없는 긴장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쌓는 성은 매우 견고합니다. 이 영역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 일에 있어서는 남들 보기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남들 눈에 벗어나는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시대별로 4번이 많이 가는 전공과 직장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판사 검사가 다 이쪽에 진짜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그런 다음에 파이낸스 쪽. 요즘은 희한하게 엔터 쪽하고 교수 쪽으로 가요. 이건 뭐냐면 한탕 아니면 안정지향 쪽으로 사범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통계는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10년 주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대세 추종자이고 현재 핫 이슈인 데를 많이 가요. 거기다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뚝 서는 중심이 아니고 양쪽은 위험해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저긴 좀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하고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찌질하게 보거나 후줄근하게 보거나 사이드에 있다라고 보면은 너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있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반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면 상당히 그 자신의 가정적인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범분들이 시부모 잘 모시는 거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3번 같은 경우들은요, 뭐 다 와, 뭐 처제도 오고 뭐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방이 10개니까 죽어나는 사람은 죽어나는데 뭐 자기는 다 후회. 근데 4번은 자기 가족과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4번들이 와서 사업한다고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작게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 2, 3년만 하고 권리금 받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거를 유지하려면 만약 50평, 100평짜리 식당을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일단 직원들이 돈 빼가는지도 걱정이죠. 쟤네를 내가 일을 시키고 있는지 내가 놀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그 일일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가 다 해버려야 돼요. 그게 속 시원해요. 그런가요? 예. 자, 즉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능력은 되게 견고해지고 좋아지는데 우리가 남과 더불어 사는 거에 대한 안정감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레리꼬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뜨아합니다. 뭐 막 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허무한 것 같고 저 사람들하고 논다고 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시니컬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지만 실리적인 관계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대세 추종자니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안정을 추구해요. 근데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여자나 남자를 만났는데 막 계산적이고 그래. 너 생년월일 좀 대봐. 그래서 4번이야. 그래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 너를 용서하리. 이해시켜줘요. 그 사람들 이거 안 따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 근데 손해보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쪼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적정한 가격을 주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게 적정한 가격인지 내가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의심을 받고 있다면 4번이 날 의심한다면 나 의심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들 꽤 정확해요. 그래서 계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4번한테 물어봐요. 이거 될까요? 되겠냐? 아 예.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말을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평소에 저보다는 100번은 더 따져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답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점쟁이를 까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들도 저한테 물어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계산을 해도 안 나오는 영역은 제가 해주지만 어쨌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가 필요할 때 저도 4번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권태도 빨리 오고 피로도 빨리 와요. 그래서 4번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요. 대략 맞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연애 오래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연애를 오래 하면 본전 생각 때문에 무조건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또 여자도 내가 얘 투자한 게 있고 내가 뭐 날린 시간에 꼭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할 확률이 많아서 이거는 사담이긴 한데 뭐 삐 처리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하는 그 상담을 온 고객분들 중에 4번이 10명이면 반 이상은 3번 결혼을 했어요. 자, 이런 여자분들 4번 막 이러면서 됐어. 3번이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 롱텀으로 연애를 했거나 뭐 해가지고 한 번씩 좀 상처를 받은 흔적이 있으면 이게 좀 땜이 되는데 순진무구하다 모태 솔로다 그러면 내가 첫바가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4번 남자들이 되게 어트랙티브한 게 저같이 이렇게 하자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남자니까 저도 옛날엔 전략적으로 4번을 막 골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아요.
구멍이니까 아, 쟤랑 결혼하면 좀 힘들겠구나. 마음의 위안 따위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본 남자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게 부수냐고. 그래서 어씨 가계부? 일기는 씁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의 가계부죠. 이렇게 모두 폴더가 있는데 뭐 무엇일까? 폴더 이름이 환장 뭐 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영역들 이렇게 거기만 늘 풍성하게 영수증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정답이다 보니까 답답함은 본인들이 더 많겠죠. 이런 분들 잠을 푹 주무셔야 되세요. 잠 많이 못 자면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보시면 긴장과 불안이 잠재력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긴장과 불안 때문에 준비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아이 뭐 내일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가 사건 터지면 우짜지? 이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쟁 난다 그러면은 마트에 이런 사람들이 가 있거나 이미 사재기가 된 상황인 거죠. 저희 동네에 제 친구의 남편이 사범인데 집에 도끼가 있어요. 안전 시스템을 위하여. 집에 정말 살벌한 진짜 뭐 13일의 금요일 같은 거에 나올 것 같은 도끼가 집에 있고 지하를 요번에 공사를 했는데 거의 방공호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런 필요할 때 쓰는 그 뭐지 일본에 원전이 터졌을 때 온갖 키트를 다 사놓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감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미칠 노릇이죠. 또 한두 푼도 아닌데 근데 많이 좀 가장된 예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남편이 있으면 안심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도끼를 들 만큼 이렇게 힘이 좋지도 않은데 전 정말 그 도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쇼핑이라고 반품을 해요. 택배 아저씨가 거기 방문을 하느라고 저희 집에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무엇이 나오면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물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닌텐도 동물에서 팔려고 막 살려고 했는데 오빠 이거 새로 나왔는데 써봤는데 뭐가 좋고 뭐가 좋아 난 안 사도 되겠구나.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 검증해 줄 거니까 왜? 불안해서. 긴장돼서 그래서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견고하기 때문에 또 돈이 잘 안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약점이 되는 게 불안을 해소하고 휴식할 수 있는 거 자신을 스토리징할 수 있는 영역이냐 분야나 취미나 그래서 종교를 많이 권해드려요. 이런 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릴렉스할 수 있는 안식처를 꼭 찾으셔야 강점을 더 극대화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돈이라면 이분들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자 돈을 뭐 머리에도 놓고 여기도 않고 발에도 그냥 두 발에 놓고 절대 안 내고 인색해요. 대부분 사본 남자들은요 자기들이 돈 관리해요. 여자분들한테 안 줘요. 자 그럼 여자분들은 돈 관리를 할 때 잘하냐? 못해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같은 번호이지만 남자 여자의 역할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거나 버짓을 차는 데 능한데 여자분들은 자기의 소비에는 되게 능해요. 근데 큰 거가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여자분들의 돈 쓰는 걸 보면은 막 심한 웰빙 그냥 대충 썼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써야 돼. 어떤 지불을 하더라도 심한 웰빙이나 심한 자기 취향의 브랜드를 고집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문제가 되면 또 금방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 사범들은 애지간하면 그냥 남편한테 돈 맡기세요. 어느 날 여자 사범이 살림을 하는데 한 달 내내 풀만 먹을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양파즙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편협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강박적 안정 추구 그러다 보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꼼꼼하고 결국엔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제일 안달복달을 해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집착 근데 집착과 소유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많아도 불안해요. 뺏길까 봐. 그러면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정도만 된다면 스스로한테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물질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손해를 안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걸 꿈꾸는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아야지,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지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대박보다는 잔박. 그래서 그 씨가 4번이에요. 제 고객이셨는데 뭐 이건 까도 상관없어요. 저도 저쪽 까니까. 중요한 거는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방송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이 4번이어가지고 맨날 돈 막 이러고 상담료를 깎아요. 아니면은 아예 뭐 궁금한데 막 몇십 명만 해줘 막 이렇게 막 더 얹으려고 하고 절대 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아니까 그냥 귀여우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봐버렸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영화도 많이 찍고 돈도 되게 많이 버는데 맨날 하는 건 뭐 김밥집, 족발집. 상담료를 받을 것도 남았는데 와서 족발을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깎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참 현명한 게 잘하시는 건 그분 가오대로였으면 뭐 큰 레스토랑 같은 거 차릴 수도 있는데 김밥집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날 영화했는데 망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밝힌 건데 망한 적 없어요. 자기는 손해 안 봤어요. 누가 손해 봤겠어요? 투자가와 배우들. 개런티를 이렇게 짱이줘요. 그리고 너무 써먹고. 그래서 그 영화에 다시 출연하는 배우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돈이죠. 근데 이 돈을 먼저 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관계나 일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에너지를 쓰기가 힘들어요. 이걸 지키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4번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관계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인맥. 인맥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게을리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근데 돈만 안 쓰면 돼요. 그래 내가 나갈게. 뭐 나가. 먹고 오더라도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 그래서 4번들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4번이 돈을 꺼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냥 포기해요. 자, 전화가 와요. 4번이에요. 그래서 야, 나 100만 원 먹고 줄래? 나 미안한데 지금 없어. 그래 괜찮아. 뭐 한 일주일 있다 또 와. 야, 너 이제 100 됐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내가 지금 돈이 영 없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대. 고맙다, 야, 내가. 그리고 또 한 달 있다 연락이야. 야, 나 진짜 급한데 100 없냐? 그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내가 널 주기가 싫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럼 내일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저도 가끔 이 마인드를 써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있을 때 4번에 탈을 쓰고 코스프레를 합니다. 야야야 너 나 이것 좀 빌려주라. 안 돼. 그래? 내일 와서. 오늘은 되냐? 되게 뻔뻔하게. 나 아직 안 썼어. 그래 너 게임하고 놀아. 내가 한 달 있다. 야, 다 놀았냐? 야 너 가져 씨. 막 이러. 고마워. 결국에 목표에 다가가는 힘은 제일 훌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문 떼요. 그런데 늘 밝아. 옛날에 무슨 전화 뭐 핸드폰 선전이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없나 보네. 이렇게 끝나는 애들. 일부러 안 받은 건데 오늘은 없나 보네. 내일 또 걸고.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자기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 요즘 바빠서 못 만나. 바쁘구나. 언젠가는 만납니다. 이 새끼. 안 바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훌륭한 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내가 널 만나기가 힘들겠어. 오케이. 그래요. 이것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4번들을 사랑해요. 정확하거든요. 그거에 감정상에서 꿍해가지고 막 있는 그 다음 5번 있어요. 그럼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4번은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야 놀자 하고요. 힘들 때는 힘들어.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만나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나보다 더 기다렸을 거 아니야. 마음 먹고 만나야 돼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전 4번 친구들 그래서 아주 러블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먼저 갖고 자신의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돈이 들어와요. 일만 하면 잘해요. 그래야지 릴렉스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손실. 그래서 4번이 돈을 먼저 주면 그 에너지를 좋은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상당히 피폐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한 10분 후에 다시 뵐게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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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